그러니까 1타는 그냥 외워서 4를 익히는 거고, 2타는 어떤 관념적으로 느낌으로 잡아서 하는 4. 근데 그렇다고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뭐 알고 외워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just 하면 꼭부나 그냥 좀막 닦고, 그냥 외워서 돼요, 안 돼요? 꼭은 뭔 뜻이고, 뿌는 뭔 뜻이고, 딱은 뭔 뜻이고, 너꼭 바보 같다고, 이거잖아. 그럼 딱은 뭔데요, 딱? 딱 10,000원. 이런 게뭔 뜻이에요? 딱 10,000원. 정확하란 뜻이에요, 정확히. 딱 10,000원. 딱 2시. 첫 번째 뭐예요, 그럼 이제? 용 나왔죠, 용. This is for man. 그러면 이거는 남자용이에요. 남자용. 이거 남자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물어봐요? Is this for man? 근데 이게 용도 되고, 꺼도 돼요, 꺼. 남자 거예요? 이거. 이제 뒤에 또 나와요, 이제. 여기 보세요. This coffee is for you. 이거 뭐예요? 니 거라고. 이 커피 니 거야예요. 이 커피 니 거야. 이거 우리 엄마 거야. 근데 엄마 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엄마 거야, 그럼? 그 엄마한테 갈 거란 얘기예요. 엄마용이죠, 엄마용. 맞춰봐요. 여기까지 끊어봐요. It's not bad. 이랬어요. 뭐 나쁘지 않네. For a part-time job. 그러니까 치곤이죠, 치곤. 알바 치곤 뭐 나쁘지 않네, 이거예요. 그래서 용, 치곤.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꺼죠, 꺼. 그러니까 일단 세개 외우는 거예요. 용, 치곤, 꺼. 용, 치곤, 꺼. I study English for TOEIC. 이랬어요. 전 TOEIC 때문에 온 거예요. 그 TOEIC을 목적으로 공부를 한다.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녹차를 마셔요. 다이어트를 위하여 녹차를 마신다. 지금 네개 했어요. 용, 치곤, 꺼 때문에. 아, 용, 치곤, 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게 포라는 걸 알아야 돼. 포용. 괜찮다. 포용을 하라고. 근데 설마 또그 포를 또 한글 포로 하는 거야? 포용 치곤 것 때문에 뭐지? 여기다 포를 붙여야 되겠다, 그냥. 그래서 아, 포용 치곤 것 때문에. 꼭부나 그냥 좀막 닦고는 저스트란 걸 알고 해야 돼, 그건. 저스트 꼭부나 그냥 좀막 닦고 하는지. 그럼 얘는 뭐예요? Drink it for me. Drink it for me. 니거 마셔? 민데? 예, drink it. 이건 뭐예요? Drink it. 마셔. 근데 drink it for me 이랬다니까요. 술 게임하다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흑기사 얘기하는 거지. 마셔줘예요, 마셔줘. 그 마셔줘가 무슨 뜻인데? 날 위해 대신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마셔와 마셔줘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셔! 이거는 drink it이고. 그럼 drink it for me는 부탁을 하는 거잖아, 지금. 야, 좀 마셔줘라. 마셔줘. 그러면 얘는 누구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나 때문에 마시라, 나 때문에 마셔. 이런 뜻이에요. 나 때문에 마셔. 그럼 네가 좀 죽어줘라. 뭔 뜻이에요, 이게? 날 위해 죽으란 얘기예요. 그럼 die for me 하면 돼요. 너날 위해 죽어줄 수 있어? 이게 바로 can you die for me? 그럼 불좀 꺼줘. 이게 무슨 말이에요? turn off the light for me. 그럼 나를 위해 꺼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줘라니까요, 줘. 그럼 나 춤출게. 이거는 뭐가 있어 없어요? 나 춤출게. 그냥 지가 춤추겠다는 얘기. 근데 I'll dance for you 하면 뭐야? 춤춰줄게요. 야, 춤춰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춤춰라가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좀 우울하니까 좀춤좀 춰줘. 나 택시 잡을게. 이랬어요. I get a taxi. 나 택시 잡을게. 이거 누가 탈것 같아요, 이거? 내가 타잖아. 그럼 너가 탈건 어떻게 할 거야? 네. 이거 왜 붙인 거야? 내가 너 택시 잡아줄게. 그럼 꺼도 되죠? 내가 니거 택시 잡을게도 되고. 니 거. 내니거 택시 잡을게. 왔다, 타.